안녕하세요. 날씨온 윤지향입니다. 그동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 가을 추위가 언제쯤 풀릴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수요일인 내일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중북부 지방으로 높은 구름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고요. 그 밖의 지방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중부 내륙 지방은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산간 지방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확철을 맞아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청주와 대전 10도, 부산 15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